지난 영상에서 김치의 역사, 효능, 그리고 지역별 김치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김치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톡톡톡 김치 유산균입니다. 김치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강식품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톡 쏘는 상큼함, 감칠맛을 갖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다 유산균 때문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유산균도 가장 많은 시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유산균이란 1000분의 1 밀리미터, 0.5에서 2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크기의 균으로 당분과 아미노산 등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우유를 치즈로 만들고 김치를 맛있게 숙성시켜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이 녀석, 유산균 덕분입니다. 특히 김치 유산균은 생존력 갑. 평소 워낙 짜고 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 우리 몸에서 각종 영양소를 분해하고 섭취하는 능력이 치즈 같은 동물성 유산균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치 유산균을 우유에 넣으면 쌩쌩하게 살아 치즈를 만들지만 우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김치에 넣으면 곧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치 유산균의 생존력은 강하고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김치 유산균은 장 건강뿐 아니라 항암이나 항균, 아토피 피부염, 콜레스테롤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한 김치 냉장고 광고에서 김치가 익을 때 나는 소리라며 톡톡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김치 유산균이 발효하면서 증식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사실 김치 유산균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종류만 해도 2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바이셀라균, 류코노스톡균, 락토바실러스균 등이 바로 대표적인 김치 유산균들로, 김치의 숙성 정도에 따라 나오는 유산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치를 담그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바이셀라균이, 2주 정도가 지나면 루코노스톡균이, 3주 정도가 지나면 락토바실러스균이 풍부해지는데, 가장 먼저 생기는 바이셀라균은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류코노스톡균은 장을 청소해주고, 락토바실러스균은 대장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유산균은 김치 맛을 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김치 속 유산균은 배추나 무, 고춧가루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양념과 함께 들어간 설탕 등을 먹고 젖산이나 초산, 덱스트란, 만니톨, 이산화탄소와 같은 발효 부산물들을 배설해내는데, 젖산은 신맛을, 초산은 신맛과 냄새를, 덱스트란은 감칠맛을, 만니톨은 단맛을, 이산화탄소는 톡 쏘는 탄산을 만들어내 김치의 맛을 상큼, 시큼, 깊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언제 가장 유산균이 많은 것일까? 덜 익었을 때? 아니면 완전히 잘 익었을 때? 정답은 바로 살짝 덜 익었을 때입니다. 물론 숙성기간이나 기온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담근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유산균이 가장 많은데, 막 김장을 했을 때 1g당 1만 마리 정도였던 유산균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1억 마리로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1년 정도가 지나 묵은지가 되면 수천 마리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가 살짝 덜 숙성되었을 때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때는 김치 한 젓가락만 먹어도 4,50억 마리의 유산균을 함께 먹는 셈으로, 만약 살아있는 김치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고 싶다면 묵은지보다는 담근 지 7-8일 정도 되는 김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무리 유산균이 많은 김치라고 하더라도 7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대부분 15초 만에 사멸한다고 하니, 이왕이면 끓이거나 볶지 말고 생김치 그대로 먹는 것이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